오늘 보니까 정광은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잘하는지, 야, 이번엔 정말 하늘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. 우리 김민수 지사님은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자파야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가난하면 고생한단 말이에요. 249일을 고생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젯밤에 일찍이 잠을 깼습니다. 한 나라 걱정하다가 잠을 깼는지 모르겠어요. 잠이 한 3시 한 40분쯤 깨가지고 제가 쭉 보던 성경이 있는데, 그 사무엘상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읽어봤어요. 그 다음에 또 다윗 얘기가 나오죠. 근데 이제 암몬 사람들이,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습니다. 와가지고 너희들 이제 종으로 삼겠다고.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겁이 났어. 우리가 좋게 계약을 잘 생길 테니까 좀 약조하자, 평화 조약을 하자 그거죠. 그러니까 그 길르앗이죠, 암몬 사람들이 너희들 눈을 다 빼겠다. 그 다음에 계약을 했다. 평화 계약을 안 했다 그러죠. 전쟁하겠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났습니다. 겁이 나가지고 이제 각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영웅 전락을 했습니다. 그 베냐민 지경에도 연락이 왔어요.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. 사울왕이 된 지 이제 첫 전투 얘기죠.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됐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성령에 크게 감동이 돼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갈을 떠가지고 전 지파에게 보내면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감동이 된 사람은 다 나와라. 이렇게 모였어요. 그랬더니 33만 명이 모였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암몬 사람들하고 전투를 했습니다. 전투를 해가지고 다 죽이고 진멸했어요. 그래가지고 승리를 거뒀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길갈로 갔어요. 우리가 길갈로 가자.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. 이렇게 했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. 이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습니다. 뭐 온갖 나라의 각 분야에 붕괴되지 않은 데가 없어요. 파괴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. 저는 나라의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. 교육도 망가졌죠. 뭐 온갖 나라에 뭐 안보도 무너졌죠. 외교도 무너졌죠. 경제도 무너졌죠. 뿐만 아닙니다. 어떻게 우리나라를 퇴폐를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이들 교과서를 보면요, 음단문서입니다. 교과서가 음단문서, 음란문서. 이거 아이들이요 중학교 2학년까지 아마 교과서를 집에 못 가지 안 가져올 겁니다.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안 가져와요. 제 손자가 있는데 교과서가 집에 없어요. 학교에다. 근데 그 교과서에 학교들이 못 봐요. 그 가보면 음란문서예요. 음란문서.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국민을 완전히 퇴폐적인 국민으로 만들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.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런 지금 현상이 나왔어요. 근데 그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새롭게 한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우리도 이제 2월 29일 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, 감동된 우리 정광한 목사님과 김분수 지사와 많은 애국 지사들이 뒤를 따라서 광화문에 모여서 이 정부를 끌어내려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. 우리가 구호를 외칠 때 따라합시다. 나라를 바로 세우자. 그 다음에
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이렇게 하겠습니다. 나라를 바로 세우자.